야, 뭘 그러니까 솔직히 야, 솔직히 일로 와봐. 솔직히 얘기해. 봐. 솔직히 얘기해. 자,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지금 내가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할게. 너네 둘이가 들어갔어. 근데 이제 애들이 날 꼬셨어. 마피아 때 얘네 둘이 날 배신하지 않았냐. 이번에 그림을 만들어 보자. 그때 오케이 하고서 넘어갔었어. 그랬는데 지금 사실 너네 둘이었으면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내가 포기를 했을 거야. 근데 나 얘네가 끼면서 얘네가 너무 착한 애들이잖아. 수아 말고는. 나 말고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솔직히 되게, 말해서 금액이 저쪽이 이제 7명인 거고 우리가 6명인 거야. 너 넘겨줬어? 내가 저기에 700원 넘겼어. 야, 야, 그래서 야, 너 필요 없어. 얘 필요 없는 거 같다고? 너 돈 없지 그러면? 300 있어. 너 들어가지 지금? 300 있어.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반전일 수도 있어. 있어. 반전일 수도 있어. 야, 야 여기도 많아. 마음 얼마나 모았을 거야. 재밌어. 그 그림이 누구야? 안될 거야. 어, 표정 왜 그랬구나. 김민규가. 여기 나서 그래. 지금 저쪽이 그럴 거 보였다니까. 어떻게 했어?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왔습니다. 2천만 원. 현재 최고가 2001만 원. 2001만 원 나왔습니다. 2001만 원. 저는 못 사요. 2001만 원. 2001만 원. 2001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9번 우리 민규님께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환이 형. 아니? 정환이 형. 아. 일로 와봐. 이거 다 안 풀렸어. 200 남았어. 이거 다 안 풀렸어. 2,795. 오케이. 야, 얼마 아니 안 너한테 넘겨야 되는데 일단 나도 그 말할 게 있어야 돼서. 아, 그런 법이 어딨어. 아, 200 다 넘길게. 야, 그러니까 이거 배신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니 그래도 형은 나한테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알겠어. 지금 그것 때문에 혹시 졌어? 응. 진짜 200 차이로? 어. 얘네 얼마나 졌어? 쟤네 우리만 더 가능하지. 아, 1200. 야, 100만 100만. 100만 오케이. 1200만 이제 2000. 야, 100만 신고 먹자. 100만 신고 먹자. 나한테 뒷돈 100만 원만 보내줘. 지금? 어, 나 돈이야. 뒷돈이 없어. 민규한테 100만 원 보내주고 뒷돈은 100만 원. 형, 나 형한테 양도 안 했는데 한 명한테 우리? 일단은 야, 이것부터 하고. 나 근데 뒷돈 낼 돈이 없어. 먼저 들어가서 나 뒷돈 좀 줘. 얼마? 100만 원 낼 거야, 뒷돈. 시아형이 주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시아 형이 나 준다고 했거든. 일단 기다려보자. 여기서 그냥 4명에서 먹고 저하고 120만 원 갖고 오자. 근데 100만 원 내면 맞아? 저쪽 팀. 그래도 400이야. 괜찮아. 그래. 이 머리 쓰게 할래요, 진짜? 만 원 단위로 생각해 주세요. 슈아한테 100만 원 양도요. 결국에는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게 막판에 그냥 그러니까 동맹들끼리 한 사람한테 모든 그 경매품이랑 그걸 몰아주면 끝이야. 아, 여기서 진짜 의외로 동맹한테 다 몰아줘. 진짜 그렇게 해줘볼래? 그림이라도 만들까? 응? 내가 나 지금 여기서 설 자리가 없거든. 왜냐면은 잠깐만, 누구한테 받았지? 나 지금 너네 둘하고 이렇게 셋. 그러면 800 넣었지? 어. 그러면은 내가 승민이랑 애들 꼬드겨 올게. 응. 우리끼리 뭉쳐서는 또 안 돼. 진짜 불편하게. 쟤네들 가보자. 저 빠르게 결혼. 절로. 이제 안 찰 건지. 얘들아. 아, 알겠어. 그림을 만들자. 일단 지금 저희 상황 얘기해 줄게요. 호시, 정한, 우지, 번원 합한 자본금은 지금 2,893만 원이 있고 형한테는 지금 그 1,400만 원짜리의 그 경매품이 있어. 그래서 총 자산은 4,293만 원이 있는 거야. 총 자산은. 야, 그래서 일단 저 그림을 일단 사러 들어가야 돼. 이거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지금. 이런 식이야. 뒷돈을 다 같이 100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최저 금액에 사자. 그치. 딱 봐도 그런 거 같더라고. 이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돼. 그치. 전에는 지금 1,200짜리라서 아마 100 이상으로 뒷돈을 안 넣었을 거야. 아마 많이 넣어도 100만 원일 거야. 그러면 101만 원씩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오든가. 근데 네 명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어. 아니야. 우리 네 명 얘네가 우리가 최저 금액에 사고 싶은데 얘네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가지고 얘네 1만 더 굴리면 우리는 손해야. 아니면 안전하게 150씩 해가지고 네 명 하면 얼마야? 그럼 120 하자.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뒷돈 120 넣고. 아니 어떻게 너네 우리 팀이야? 같이 할 거야? 오케이. 뛸게. 나 어떻게? 야, 지금 상품이 몇 개 남았고 얼마 가치가 남았어? 상품이 두 개 남았고 1,500이 남았어. 그래봤자 1,700, 1,700만 원짜리 하나, 3,0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어 약간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이제 맥시멈이 뒷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되게 불안한 게 애매한 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큰 금액을 크게 사도 돈이 부족한 게 아니면 파산 나가고 쇼핑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이득이긴 해. 맞아. 2,500만 원짜리를 2,490만 원에 사도 쟤는 이득이야. 10만 원에 번 거니까 우리보다. 아, 그치. 일단 다시 들어가서 그치, 가치를 제일 높이는 게 다시 들어가서 제일 싼 돈에 사는 게 제일 베스트야. 맞아. 계속 들어가는 게 이득이지. 근데 뒷돈을 잘 넣어야 돼 우리가. 우리 근데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이제 상품 받았어. 그거 어떻게? 나왜 사실 상품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나 사실 저기 모인 게 너무 괘씸해. 근데 형이랑 정한 형이 먼저 맨 처음 근데 이게 막 두 명 세 명끼리 모여서 이게 막 두뇌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막 이게 진짜 아예 반반 팀전이 되는 게 약간 5분 남았네. 20만 원씩 정한, 가가지고 정한 형도 다 줘. 다 줘. 아니야 그러면 정한 형 다 줘? 우리 두 명 들어가고 너 120 그래 응 와봐 와봐 형, 지금 뭐 저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정한이 형한테 다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다 같이 막 뒷돈 주러 지금 다 같이 가고 있어. 아 윤정아 아 윤정아이 우리 작전을 알아.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제... 뒷돈을 200씩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 그치. 그러면 저걸 살 방법이 없어 우리는. 아, 이때 내가 먼저 들어갈까? 제 전 자본을 정한이 형한테. 우리 어차피 이거 살 의미가 없잖아. 아니 뒷돈을 넣어. 나는 참여하자니까. 받았어 뭐? 받을 거니까. 받을 거야. 아 정한이 지금 100만 원씩 넣어줘. 120명 됐습니다. 네. 재밌는 나 넣을 수 있어. 아니 넣지 마. 얘네 팀 두 명, 우리 팀 두 명. 그럼 네. 우리 120, 80 들어가. 120 들어가. 정한이 나한테 더. 없어? 없어. 아니 얘네가 아니 그사투가 이제 우지한테 500 넣어. 다 400 명환에 양보할게요. 410, 401 주라. 400? 401. 73만원. 템포 잘 맞춰야 돼. 제발. 와, 이거 재밌네. 와, 못 써. 아 여기 처음 들어보네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처음 들어. 우와. 와 배신. 야 진짜. 잘했어. 일단 이번 판은 고생하셨어요. 네.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하면 되잖아. 혹시 저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제가 한번 입찰금액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구도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네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2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120만 원.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사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동작... 저는 그러면 120만 원. 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만 원. 125. 125 나왔습니다. 아니야. 야, 125. 아, 왜냐면 조한이 형 지금은 나 좀 명화 사지는 않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 혹시나 주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면 그쪽 붙으면은 우리 끝이야. 네, 현재 125만 원이 나왔습니다. 125만 원. 125만 원. 125만 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한 팀이야, 우리. 여기는 여기는 한 팀이야. 금방 나오잖아. 금방 나오잖아. 어우 윤정아 우리 거 아이디어를 저쪽 가서 다 말해서 아, 저렇게 하나 보다. 낙찰 됐어? 낙찰은 됐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볼 게 없어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정한아. 좋다고 쏘야. 난 너를 진짜 힘들게 사기꾼 이미지로 만들 거야. 아 근데 잠시만.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나뉜 거야? 그런 거 같아. 이렇게. 그렇게 나뉜 거지. 나뉘었잖아. 이렇게 나뉜 거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난 우리는 너희들의 속셈을 모르고 쟤는 우리 속셈을 다 알고 들어가서 절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여기서 속셈이 뭐가 있어? 그냥 합산해서 어떻게든 자산이 이기는 게 제일 큰 속셈 아니야? 오, 야 명호야. 아, 근데 그림 취향이더라. 그래요. 가보자. 가보자. 가자. 제가 500. 야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최저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우리 너무 반반 나뉜 거 아닙니까? 좀 그래요. 좀 서운해요. 처음부터 방에 들어갔던 인원이 누구였는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접니다. 자,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건 500이잖아. 아. 나머지 두 작품의 평균 가치가 1,750이야. 대충 한 2,000이랑 뭐 1,400 이렇게 나오겠네. 지금 이제 500짜리로 애들이 3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쟤네는 또 돈을 모을 거야. 500짜리 이거 그냥
쓰루 시켜도 될 것 같아. 우리 안 넣을. 아, 이거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 저기 우리 안 넣을 거라고 예상할 것 같아. 200씩이라도 자산은 계속 늘려가는 게 좋아.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300 넣어가지고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얻던 그치도 어찌든 플러스니까 자산을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는 어찌됐건 같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최소값 50만 원을 사오면 되는데 같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 왜냐면 서로 쟤네가 한 명이 200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200만 원 넣어서 그냥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250만 원 안에 사와야 돼. 뭔가 저들은 우리가 안 들어갈 걸 예상하라고 뒷돈을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200 정도 쓰는 건 이거 그냥 뒷돈 우리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몰빵하고 그 사람이 그냥 많이 불러서 한 명 150 무조건 가져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호시한테 아니 아니 형 나 안 할래. 나 에이사 네가 해. 네가 그래 야 여기 안 들어가 본 사람 있어?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많지. 너 안 들어가 봤어? 그러면은 너가 권원이가 들어가보자. 그래. 150에 들어가서 150에 450 내로 사. 그치 그치 450 아. 아니지 450까지 아니야 300에 사야지. 그러니까 300 맞지. 권원이한테 500 넣을게요. 얼마 넣었어? 500 넣었어. 넣었어. 안녕하세요. 뒷돈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 뭐 여기까지 예. 근데 저쪽은 뒷돈을 좀 많이 늘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나 안 늘 것 같아. 내가 여기 안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 지금 돈이 제일 많은 게 슈아형이랑 도겸이랑 디노거든? 요 세 명이 10만원씩만 넣고 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뿔리고 야 민규야, 뒷돈 10씩까지 생각해서 469만원 이상으로 사지 마. 뒷돈을 셋이 일단 바꿔, 아주 빨리 가서 시간이 없어. 10만 넣어도 돼? 아니면은 뭐 깔끔하게 50만원 넣을래? 적당히? 적지도 많지도 잃어도 괜찮아 정도? 그래, 50만 넣자. 50만 넣어. 50 왜냐면 사긴 사야 돼, 우리 확실히 지금. 50만 넣겠어. 나 여기 지키고 있을게. 누구누구 가는지 한번 보게.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얘네 팀 들어간 거 아니지? 에이, 같이 있든가 그러면. 같이 있든가. 어? 같이 있자 같이 있자. 들은 거야? 못 들었어. 안 들려. 도겸아 이리 와. 그림 만들자. 내가 왜 사기꾼이 됐겠어. 난 너네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어. 국수랑 민규였는데 니네가 갑자기 낀 거야. 그냥 와. 그림이야. 얘네 와. 아니면 내가 메이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게. 너 배신하는 그림을 너무 욕하면 우리 게임 못한다. 내가 이 그림 깔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쿱스랑 민규는 화났어 나한테. 내가 마피아에서 화났었던 것처럼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여기는 어디냐 또 불안하게 얘는 또. 그냥 내리겠어. 누나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가 끝까지 그냥 돈 들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가 보다. 뭐든지 뭐든지 못 사도 내가 돈 자 네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단 돈을 좀 보내줄래? 응, 내가 다 보내놓을게. 내 거 다 보내놓는다. 민규야, 나도 지금 돈이 많으니까. 너 돈 많거든 지금. 내가 너한테 거의 몰빵을 해줄게. 얼마 났어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50만 넣었으니까 지금 895만 원 남은 거. 도겸아, 너는 일단은 700만 원만 보내. 나는 700만 원만 보내줘. 700? 너도 뒷돈 남겨놔야 돼. 쟤네 그림 같지만 3,500이다. 아이가 일단 빨리 보내줘. 나한테 지금 가서 보내줘. 나도 보내놓고 나한테 700 보내. 라라라 라. 전 재산 민규한테 양도할게요. 남은 금액 전부 다. 라라라라. 너무 고민돼요. 배신을 할지 말지. 잠깐만. 회의 좀 하고. 이득이긴 해. 1,400짜리 가치니까. 나 받아줄 거야? 너 근데 이중 스파이 할 거면 돈부터 옮기고 와 우리한테. 저기서 어떤 얘기 듣고 왔어? 잠깐만. 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그래 형 천천히 생각해. 잠깐만. 민규한테 나 지금 900 정도 있어. 700 몰빵해주고 와. 그래서 지금 양도하려고 간 건데. 그거를 나의 정의로운 마음이 그걸 허락을 내가 지금 그래서 심장했죠. 근데 저거 내고 저기 다시 돌아가서 그 무리에 섞여 있을 수 있어? 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불편한 분위기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형한테 700 넘겨. 그럼 나 진짜 받아줘. 전혀 화내. 받아줘. 알았어. 넘기고 바로 우리 앞으로 와. 그림 만들자. 700만 원 양보. 나 지금 너무 오래 있어서. 오케이. 오 남은 게 30만 원 정도 없는데. 내가 지금 저쪽팀 가가지고 내가 민규한테 700만원 양보한다는 걸 말하고 배신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 받아줄 거지 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올게 해서 가서 양도했는데 너한테 양보를 했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 아니 그냥 정한이 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그냥 너 거짓말이면 들키면 그냥 넘어가. 정한이도 나쁜 사람 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신할까 고민을 되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왔어? 빨리 말해가지고 들어오자. 가자 가자. 몰래 들으려다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금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자금 확인하고 와요. 저 자본금 얼마죠? 1,773만 도겸이 안 오겠구나. 10번 아니야? 번호 갔다 와. 그건 누구야? 어? 네. 왜 그렇게 놀래요?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 너도 재밌네요. 너도 말고 다 알아요. 재밌네요. 그럼 얼마 냈지 지금? 50만 원 냈지? 형이 사야 돼. 도겸이 사야면 안 돼. 450만 원 밑. 49만 원. 도겸이 못 사. 형은 조용히 하고 있고 350? 너는 계속 올려. 몇까지? 그냥 올릴 수 있을 때. 버논이가 안 살 때까지. 500 이상은 넘는 게 안 되잖아. 아 버논이가 안 살 때까지 그냥 계속? 천천히 하나씩 계속 올려. 버논이가 안 살 때까지. 그 다음에 버논이가 언제쯤 멈출 거야. 그럼 전 안 살게 이렇게. 나 근데 형 괜찮아. 너 페널티 받으면 되잖아. 나 너한테 양도했잖아. 그러니까 페널티 받으면 되잖아. 아, 오케이. 가시죠. 보너스 들어갔어요? 가시죠. 아, 보너스 요즘 다섯 번째 경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50만 원입니다. 50입니다. 51만 원. 52만 원. 52만 원 나왔습니다. 100. 100 나왔습니다. 100. 110만 원. 110만 원. 200. 200 나왔습니다. 200. 201만 원. 210만 원. 300. 300 나왔습니다. 300. 332만 원. 332만 원. 333만 원. 333만 원. 340. 340 나왔습니다. 340. 341. 341만 원. 345. 네, 345만 원. 현재 345만 원이 최고가입니다. 자, 345만 원. 자, 345만 원. 마지막입니다. 345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3번 우리 조슈아님께서 예. 낙찰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샀어? 잘했어. 잘했어. 에이. 잘했어. 아, 네. 다음 작품이나 볼까? 그래. 여섯 번째지 이게. 여섯 번째. 대충 조슈아 형 뭐 한 300, 한 40, 50 언저리에서 샀을 거고.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도면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2000이면. 민원수가 이제 그게 그 싸움이네. 아~ 민규야. 일로 와봐. 지금 애들 바로 전략 짠 것 같은데? 내 어머니 버논이 돈 없었어 들어왔을 때. 아예? 없었어. 아예 없는 그냥 분통지라로 보낸 거. 페널티 감수하고 그냥 돈 올린 것 같아. 근데 뭐 사실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게 있는 거가 낫지 없는 것보다. 저 6번, 7번이 문제 이제 작품. 승부를 걸. 저건 뒷돈을 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명만 들어가면 돼. 1대1 싸움이네 내가 보기. 민규야. 민규야, 일로 와봐. 나부터 갔다 올게. 아, 진짜 불안하게 사람들. 이건 뒷돈 아무 다 필요 없어. 그냥 1대1 싸움이야. 나 방금 뒷돈 놓고 왔어. 얼마인가? 201만 원. 아, 애매한 거네. 그냥 네가 돈 다 받고. 이길 수 있겠지? 이겨야 돼, 가서. 싸우고 이겨서 그냥 가서 와야 돼. 500 두 명 들어가는 거 어때? 아 쟤네 조금 더 머리를 쓸 줄 알지 않을까? 두 명밖에 안 들어오면 뒷돈 많이 넣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쟤네가 조금만 더 똑똑하다면 면 한 500. 아 근데 500 이상 지금쯤 되면 한 명이 모을 수도 있어. 이번 게 1,400만 원이고 다음 게 2,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몰아야 돼 이제. 이거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그냥 높은 금액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어야 가져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분산시키면 안 돼. 그럼 만 원 넣고 들어가자. 아 근데 400 넣고 500 안 했지. 만 원은 안 들어가지. 두 명 들어가잖아. 쟤네 한 명한테 물 빠온 거 같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너무 엄청 운인 건데. 그건 너무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진짜 드는 싸움인 게 왜냐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 명 넣으려고 하잖아. 지금쯤 아니 근데 민규가 있으면 낮은 금액 하나 넣을 거야. 아 이번 거를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 거 때 어차피 큰 작품 나오니까 그때 만 원 넣고 들어갈래?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번 걸 그렇게 하지. 왜 그래, 만 원 넣고 다음 게 더 크니까. 그래. 근데 다음은 다음 걸 더 크니까 몰아야 돼서 참가 자체를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아, 지금으로서는 만 원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아니 이건 너무 위험해. 한 명이 500 넣고 들어가자. 그냥 반 딱 넣고 들어가서 1,400짜리니까 뭐 900만 원 하고 그냥 800만 원 안에만 사오면 그래. 내가 들어갈게. 갔다 와. 아, 500 넣을 거예요? 500 넣을까 400 넣을까? 500 넣어. 500 넣고 잠깐만 근데 형 지금 만약에 저 못 들어갑니다 형님. 그럼
그럼 이제 그 지는 거지. 201만 원 넣고 못 들어가면 그건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찍혔다고 봐야 되나? 자본. 이건 이건 자본사면서 자본으로 이건 찍힌 거야 솔직히. 그래. 만만하게 그래. 들어갔잖아 나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럼 이제 존중해 줘야지 저들의 선택을. 아. 나는 10만 원으로 처리가 있으니까. 나 1200. 어. 내가 형한테 내 거 다 줄게. 10만 원? 어. 10만 원. 아, 뭘 그래. 아이, 야, 민규야. 이건 아니지. 왜? 아, 숨어 들을 수 있어. 아니, 아니, 뭐 숨어 들을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잖아, 왜? 아, 들을 수 있어. 어차피 돈이 없어! 어차피 돈이 없어. 나 10만 원 논다. 10만 원 뭐라고? 응, 10만 원 논다고. 아, 뒷돈을? 응. 그래? 10만 원 넣을 거예요. 저의 전, 자, 전 재산이 지금 얼마이죠? 350만 원인가? 정원 씨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예. 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와, 민규. 와. 민규 가자. 결국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야. 야. 싸움이야. 가자. 결국에 이렇게 가자. 진짜 이제 자본 싸움이네. 아, 이거 1400만 원 자본 싸움이다. 했었지? 아, 그러면 찍기고 가서 찍기고 올게. 네, 아, 다녀와. 다녀와. 여기서 만나네. 어쩌라고 앉아. 와주고 앉을까? 지금 어, 앉아봐. 돌라이가 생각나네. 대박, 반갑다 진짜. 여기서 진짜 재밌는 그림. 야 미쳤어. 둘이 싸우는 거지. 나 나는 그럼 야, 얘들아, 인정해. 가능성 배제하지 마. 나 인정해. 와, 근데 그러면 이겨. 왜냐면 정한이 형 동 우리 다 분해거든. 나 우리 거 다 민규 가지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민규랑 들어왔고 내가 정한이 들어와서 나는 그렇게 꼬셨을 것 같아. 재밌겠지. 민규는 안 그럴 거야. 어. 여기서 너한테 다 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섯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하겠습니다. 500만 원 하겠습니다. 500만 원 나왔습니다. 시간 넘기지 말고 빨리 갑시다. 501만 원 가겠습니다. 501만 원 나왔습니다. 700만 원 가겠습니다. 700만 원 701만 원 가겠습니다. 701만 원 나왔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습니다. 1050만 원 가겠습니다. 1050만 원 1150만 원 1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1150만 원 1150만 원 1150만 원 추가드리겠습니다. 낙찰됐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까? 드렸습니다. 뭐지?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뜨거웠다.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나 이번 판에 50 남겼어. 근데 50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어, 잘했어. 쟤네가 사면은 쟤네 어쨌든 판 좀 버리고 들어온 거니까 어쨌든 사긴 사야 됐었고 모으고 모으면 돈이 안 되지? 한 1000만 원 돼. 너 오늘 바꿀 수 없나? 1억 넣고 들어가. 뭐? 주니 뒷돈을 많이 안 넣을라나? 우리 10만씩만 넣을래 다? 많이 넣을 건데 뭐 왜냐면은 많이 이제 안 들어오겠지. 쟤네 그림을 꽤 많이 사가지고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또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일단 돈 나한테 모으고 이거 다 같이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아니면은 진짜 쿨하게 다 모여봐. 일로 와봐. 4명이잖아. 뒷돈만 그냥 201만씩 넣고 4명씩 들어가자. 근데 시작가를 못 사네요. 그러네. 아 우리 돈이 없네. 150.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쟤네 가진 작품. 지금 2500짜리, 500짜리, 1400만 원짜리 있어. 합쳐서 얼마야? 쟤네? 그리고 우리 것도 합쳐서 우리 것도 계산해줘. 일단 우리 이번 거 못 사면 쳐. 저기 지금 경매품 자산이 5100만 원이고 우리는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돈 그래서 돈을 다 옮겨서 최종 자산을 우리가 재산, 봐야 돼. 아니면 일단 정원이 형한테 다 양도해. 지금 다 양도해. 정원이 형한테 다 양도해. 지금 자산 한 380만 원 정도 있나요? 맞아요. 윤정환에게 올인하겠습니다. 그림이랑 그 전재산 그냥 다 명환대로 옮길게요. 그림 그림. 아, 네 그림 아니네. 10만 원을 넣고 남은 거 다 정환이 형 남은 거 다 정한이 형한테 들어갈게요. 모든 금액 정한이 형한테 옮길게요. 제 잡. 뭐 없긴 한데 그림까지 정한이 형한테. 전부 다. 그림까지 정한이 형. 그 밖에 없다. 아, 마지막 저쪽에서 한 명만 나 배신하고 정도라도 맞췄으면 좋겠다. 이 시작가 210. 210만 원짜리잖아. 그러면은 210만 원만 남기고 우리 그걸 하자. 잠깐만 슈아 형이 기억해 지금부터 내가 적어줄게. 도겸한테 60만 원, 디노한테 150만 원, 형은 지금 230만 원이 남아. 형은 일단 도겸이랑 디노한테 이걸 이만큼 보내고 그럼 형은 뒷돈에 110만 원 넣어. 그럼 살 수 있어? 만약에 기본급은 나와. 아 오케이.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기는 건데 오케이. 못 들어가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가면 그냥 지는 거야. 못 사. 그러니까 완전 도박이야. 이게 도박이야. 그래서 너네도
201만 원씩 넣어. 남은 돈은 민규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남은 돈 민규한테 다 보낼게. 응. 넣고요. 나머지는 민규에게 양도. 응? 그리고 1만 원에 나머지 금액은 다 민규한테 양도. 지금으로서 자산이 그럼 우리 얼마야? 그림까지 합해서. 그림까지 합해서? 많아. 정말. 지금 6천 얼마가 지금 될 거야. 우리 지금은 7천 7천이 있어요. 여기에서 민규가 어느 정도 이득이 됐을 때 우리가 지는지를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그게 계산하려고 여기서 해. 3,670 더하기 3,500 우리는 7,170 어, 우리 7,100 쟤네가 5,100에다가 2,100 하면 어, 7,200 얘네가? 어, 그래서 우리가 아니야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4,100 되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럼 이거 그러니까 없을 때 없을 때 5,100 5,100 그러니까 이번 걸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안 그럼 저 얘네가 잠깐만 2,100만원짜리 지금 집 돈 줬을 텐데 우리 그냥 이겼어 지금. 그래서 봐봐 봐봐 우리가 지금 얼마라고? 7,170 170이잖아 쟤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100이야. 작품으로만 5,100이야 어. 현금 단위 근데 이자, 얘네도 이걸 살려고 지금 돈을 다 털 거란 말이야 돈을 다 털 거야 그래서 사야 돼 사야 돼 5,100에서 얘네가 2,100을 만약에 산다고 쳐 이걸 만약에 대충 1,500에 사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600 이득인 거잖아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거 같아 그치 가져오기만 하면 이겨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돼. 300 넣을까? 뒷돈? 뒷돈? 더 넣을 필요가 없어 얘네가 왜냐면은 만 원짜리 하나 넣고 만 원, 10만 원, 400만 원, 뭐 300만 원, 400만 원이든 하나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어. 근데 그럼 내가 300 낼까 400 낼까? 얼마 내? 400 내. 또 왔어. 야 우리 왜 새치기 뭐야? 신장 조금 긴장하다 못해 들겠지 뭐 형 들어가지 들어가네 정현이 형 화이팅! 아니 힘든 거야? 그래! 끄셔! 가자 형 화이팅! 오케이! 마지막 판에 상관없어 더 없어 너네 200씩 내고 들어왔어? 어 다 200 넣었구나 나 201 형 뭔 말할 줄 알지? 어, 나 여기서 진짜 전화 안 해. 재밌게 가자. 푸드폼 마지막. 잠시만요. 잠시만 대화를 할 시간을 3분만 주십시오. 아, 네네네. 형. 아. 어차피 이거 내 말 잘 들어봐. 아. 설득력이 있을 거야. 오케이. 어차피 이거 지금 여기 안에 사는 얘기는 방송 나가면 확인하잖아. 그렇지. 그때 가서 이미 감정이 다 추스러진 상태에서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그 상황이 얼마 들고 들어왔어? 나는 너무 많지. 돈이 난 아예 없어. 나 3천만 원 있어. 넘게 있어. 왜 이렇게 많아? 들어봐. 저거를 내가 기본 가격에 사게 해줘. 그리고 와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걸 하고 형은 쟤네 돈 많던데 하고 모르는 걸로 넘어가줘. 그러면은 약간 우리는 그럼 형이 지금 여기 이미지 명분 생겨. 우리 이거 해주면 안 돼? 너네 이게 해달라고? 나 진짜 이게 근데 형 지금 이거 재밌을 것 같은 거 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다 방송을 하게 될 거야. 오! 와! 와! 이게 지금 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눠먹기 좋네 팩으로 돼 있어가지고 와 이 검은색 너무 맛있다 아, 검은색 맛있다 아니 검정색 뭔데 이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제품이네 그러니까 먹자마자 바로 웃으면 좀 안 되니까 잘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참했어요 그래? 뭐야 마지막 스윙 방금 배우가 나오는 건가? 네, 구도펌 마지막 7번째 경매를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21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시작할게. 야, 그렇게 히레의 사기꾼이라고 해서 무슨 용기에서 찍을까? 저 210만 원이에요. 알겠지? 네, 210만 원. 제일 큰 거 불러. 없어, 돈은 우리. 딱 210만 남겨놓고 들어왔어. 형, 나 이기고 싶어. 나 오늘 잘 자고 싶어. 형, 재밌게 가자. 아니, 재밌을 거야. 내가 가서 형 나쁜 사람 안 되게 만들어줄게. 끝나고 보고 자줄게. 형, 이게 뭐야? 그쪽에도 여섯 명이 있어요. 그쪽에도 여섯 명이 있어요. 이게 뭐야? 전 500만 원 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가는 500만 원이 나왔고요. 마지막 500만 원. 500만 원? 그냥. 500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우리 투자에 성공했구나. 완패다, 완패. 와. 와, 총 나 얼마야? 어? 와, 좋은 거 3천만 원이 있었어? 8,358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경환씨,
고생했어요. 아, 아 고생했죠. 네. 고생했죠. 아, 우리 팀이 있었기에 아주. 아, 고생했습니다. 아, 우리 팀이 있었기에 아주. 상품 뭐예요? 상품 궁금하다. 와, 와, 맥북이에요. 와, 이야, 와. 진짜? 맥북. 이거 맥북이구나. 한 150만 원 되나 저게? 야, 이거 경매할까? 이거 경매. 야, 경매하자. 경매하자 우리끼리. 경매하자. 그래. 이거는 또 이쪽 팀에 네 쓸쓸한 쓰시게요. 인정한. 아니 이거는 내가 가질 그게 아니야. 내가. 아 오늘 진짜 오늘 게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짜 재밌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아 진짜로. 아 오늘 봐서 졸리겠다. 졸리겠다. 싶었는데 시작하니까 이제 룰 이렇게 듣고 호시가 일단 900만 원에 첫 그러니까 그걸 진짜 잘 잡았는데 그게 판을 바꿨어. 그치, 근데 그게 팀이 돼가지고 잘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한 3명, 2명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완전 반반 되니까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쪽이.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도겸씨 700만 원 주시겠다고 이제 하고 그 도겸씨 생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도겸이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거야. 혼자 가서 한 건데 갈등을 한 거야 내가 거기서. 아 팀 배신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의를 혼자 갔다 와서 나한테 그 말 하길래 네가 지금 한 행동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도겸아. 그래서 정한이가 가서 자기 금액 확인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 내 마음이 흔들렸었어. 알아줘. 정말 흔들렸어. 정말 배신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 그래, 그래서 차마 우리도 막 끌어올 수가 없더라고 약간. 뭔가 너무 재밌었다. 뭔가 완벽했다. 처음으로 돈 하면서 여유롭게 끝낸 것 같아. 안 약간 돼, 평화롭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다들 뭐야 이 상품 받았는데 저희가 또 요즘 계속 스케줄이 계속 많잖아요. 네. 저희보다도 이제 밤새서 더 일하는 그치. 노트북을 더 많이 쓰는 스태프께 정한이 드리고 오셨어요. 아 좋습니다. 아. 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야 너무 멋있어. 야 그림 좋아. 아름다워. 아 훈훈해요. 훈훈해요. 야 행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훈훈하게 체결하러 가볼까요? 자, 네! 안으면서 안으면서 높고 굿 오퍼 굿 오퍼 안으면서 굿 오퍼 자 굿 오퍼 하면서 굿 오퍼 정한이, 정한이 노트에 최소 500, 1000, 만 11400 처음에 적다가 애들이 너무 열심히 적는 거야. 오케이, 너네가 써라. 에스쿱스 노트 얼마 썼는지 볼까? 쿱스 막 열심히 적더라고. 윤정한의 김민규 최승철. 야, 이미 예상했어 처음부터. 윤정한의 김민규 최승철 누가 대신할까? 봐봐. 승관이야 이거. 누가 대신할까? 에스쿱스. 야, 보여줘. 이거 승철이. 승철이의 노트네요. 애초부터 예상을 했었어. 윤정한의 김민규의 최승철 누가 배신할까? 누구 배신할까?